야, 누가 자꾸 블랙이라고 나한테 블랙 풀어달라는 거야.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자, 오늘 먹을 거는 여러분들 치즈 떡갈비 소스도 있고요. 치즈 떡갈비랑 김치찜입니다. 김치찜 아직 안 열었는데. 근데 야, 이거 한 덩어리 준 거 실화야? 이거? 이 씨댕 이거 7,000원짜린데 한 덩어리 줬다고? 이건 아니지. 아, 이거 7,000원짜린데 와, 이건 심하네. 근데 치즈가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거 소스는 어떻게 찍어 먹으라. 이렇게 부먹 해버려야겠다. 안되겠다 씨. 소스 부먹 좀 할게요. 이렇게. 아, 야근 형님 어서오세요. 하군 형님 뭐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군 형님이 뭐라 하셨대? 오메올상 우츠노미야 시온 팬미팅 하면 서울 올 거임. 방송할 수 있나요 형님? 아니 그분은 굳이 안 가도 또 랜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방송할 수 있나요? 방송 못 하겠지? 랜선으로 만나면 되지 형들. 내가 사심 치우겠다고 방송 안 하면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시온님은 쩔긴 하지. 저도 많이 만나본 분이거든요. 와, 김치찜. 여긴 다음부터 안 시켜야겠다. 전체적으로 창렬이네. 아, 이건 아니지. 섭섭하네. 가게가 이렇게 대한다고? 아, 이게 15,000원인데 8,000원, 7,000원. 이건 아니지. 아, 다음부터 안 먹어야겠다 여기서 진짜. 야, 이거 돈 갖다 버린 기분인데? 형들아?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그것도 비주얼이라도 맛있고 그래 보이면 몰라. 존나 없어 보이기만 하고. 에라, 이쪽 같아서 못 먹겠네 진짜. 는 드룹이고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우리 라니님 맛있겠다. 비주얼 좋다. 공짜로 먹으니까. 아, 우리 라닝님 1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아,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김도 좋네. 밥에 김 싸먹으면 개꿀이거든요. 아, 오늘 여러분들 밤에 봉준이 방송으로 많이 와서 재밌게 봐주세요. 내가 봤을 때 개꿀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봉준이 컨텐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대충 봐도. 아, 우리 토스파 형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10후봉 24개월 채워라 진짜로. 24개월 채워주면 너무 고맙다는 좀만 부탁드릴게요. 맥키미가 개꿀잼일 것 같다 하면 조졌다고? 언제!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개꿀잼이라고 하고 조진 방송이 어딨어? 없어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아. 모릅니다 여러분. 이따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저는 이것 좀 먹을게요. 일단 김치찜은 고기 좀 찢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고기가 너무 뭉쳐서 왔는데 고기를 좀 찢어서 냠냠쩝쩝 해야지. 이거 한 뭉대기로 먹으면 아니지. 와, 나 고기가 살살 젓가락만 대도 찢어지네. 육질은 좋네. 김치찜은 이렇게 먹는 거야. 여기에 자, 김치 이렇게 김치에 고기 이렇게 올려서 돌돌돌 감싸. 알죠? 이게 질이지.
와! 너무 맛있다. 와! 똥 갖다 버렸다. 아. 아, 똥 갖다 버렸다, 진짜. 아, 이건 아니지. 여긴 다신 안 시켜 먹는다. 키윽키윽키윽 시부래. 아, 근데 좀 힘들, 저는 힘들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서, 그래도 다 먹어야 돼. 맛이 있든 없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먹어야 돼요. 진짜 옛날엔 이런 거 시켜 먹으려면, 한 2주일 동안 용돈 모아서 진짜 힘들게 시켜 먹었어야 됐어. 뒷자리 맞출까? 뒷자리 맞춘다고요? 네! 맞춰주세요, 형님. 뒷자리 한번 맞춰주세요. 한번 봐드릴까요? 떡갈비 먹어보자, 오케이. 누가 뒷자리 맞추냐고 물어봤지, 나한테? 민구 형님이었나? 오케이, 한번 부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자리 맞춰주기 부검 한번 야무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 아! 아, 설마 아니겠지? 설마 이거 맞춰준다는 건 아니겠지? 아, 저거 맞춰준다는 거였구나. 아, 얘 부검을 했네, 내가. 아, 감사합니다. 아홉 개, 세 개, 감사합니다. 16689. 뭐, 열을 다 왔다리. 아, 200개 감사합니다, 형님들. 그래도 진짜, 어떻게 또, 반찬값 벌어서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 야, 네. 우와! 아이고, 우리 봉선이 형님 아리가또네. 고토니 키모티 데스네. 아이고, 우리 봉선영 형님 우메킹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게 됩니다. 우리 봉선영님,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형님을 저기 먼 곳에 보냈었는데 진짜 큰 실수였습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시니까 또 서로서로 웃으면서 또 저도 재밌게 방송하고 우리 봉선 형님도 또 재밌게 방송 보시고 얼마나 보기 좋나요? 자, 일단 떡갈비인데 안에 치즈 들어있는 거거든요? 와! 507개. 우와, 우리 민구 형님 311개. 우리 민구 형님 311개 다 한 방이야. 아, 감사합니다. 우리 민구 형님 311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님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봉선 형님, 우리 민구 형님, 507개, 311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셨다고? 아이고, 우리 연율 형님 어서오세요.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뚱, 땅. 아, 우리 춘삼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들 저 같은 진실성 넘치는 BJ가 리셋을 왜 합니까? 아이고, 우리 피어나 형님 구독 10%봉 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발언이 잘못됐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호구봉 뭐 호구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소속감이 생겨. 뭔 말인지 알죠? 구독하면
아! 아이고, 11년 긴 게야! 아이고, 우리 봉선 형님, 11년 긴 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먹다 뭐 하면, 지금 요즘 몸에 앉아서 체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간단하게라도 해야겠다. 나도 양심이란 게 있어. 나도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달리기 하면 숨차서 밥을 못 먹거든요. 깔끔하게 갈게요.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이따 퀴즈 해야 돼서 너무 지저분하면 좀 그래서 잠시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느긋 좀 하지 마세요! 1167개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힘들다. 이렇게 해도 힘들다, 요새.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속도가 느려지긴 하셨네요. 예전엔 팔이 안 보였는데.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봉선 형님. 근데 예전엔, 말씀드릴게요. 예전엔 팔이 빠르긴 맞아. 맞긴 맞아. 근데 노잼이었어요. 요새는 피식이라도 하잖아요. 지금이 낫지, 막말로. 예? 지금이 낫지. 요즘에 피식이라도 할 수 있잖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 아니, 나도 밥 좀 먹자. 지금 한 숟갈 떴다, 한 숟갈 떴어, 친구들아. 밥 좀 먹을게요. 민심 좋은 척 한다고? 근데 지금 뭐 밥 먹는데 many people 들어왔잖아. 이 정도면 좋은 거지.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야? 떡갈비는 좀 맛있냐? 매끄미형 다름이 아니라 방송을 등자에서 유부나 모르겠네. 난 잘 몰라. 맛있다. 와. 이 개새끼야, 너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미친 새끼야. 뭐? 코엑스 오빠가 기억났어? 야이 족같은 새끼야, 개 족같은 새끼가, 미친 새끼, 정신나간 새끼가. 너만 기다렸어, 너 같은 친구들만. 어?
배틀그라운드 보러 가라 임마. 아침부터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밥도 맛있게 먹어야지. 나도 불편하네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아침 드셨습니까? 보세요. 아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좀 왜 이렇게 내 방에서 다 그런 이슈 같은 문제들을 왜 자꾸 나한테 자꾸 말 내 방에서 말해. 아이고 우리 뱅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들 저 제 방에서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거 좋아하는 방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보성님 방 그런 얘기는 또 연보성님 방에서 나눠야 재밌어. 뭔 말인지 알죠? 아이고 우리 개버린 형님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봤다. 뭐 어쩔래? 어? 본 거 안 본 척할 수도 없고 봤다. 뭐 어쩔래? 어? 볼 수도 있는 거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 나도 손이 갈 수도 있는 거지. 궁금은 하잖아요. 올라오니까 내가 찾아서 보진 않았어.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뭐지? 제가 가끔씩 방송 흐름 때문에 개념글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뭔가 올라왔길래 진짜 처음으로 가입해봤어. 아이핀 인증까지 때렸다. 거긴 무조건 19금이라서 아이핀 인증해야 되더라고. 오랜만에 인증 때렸다. 근데 풀방이더라. 아 이거 킬패스 뿌린 애 누구냐. 너무 코앞에 대주니까 골을 안 넣을 수가 없네. 아씨 너무 코앞으로 오니까 안 넣을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아 나도 궁금하니까 그 정도는 체크했지. 일주일에 1,100원이더라. 아, 1,100원은 막말로 마이쮸 같은 거 하나 안 사 먹으면 그 정도는 아낄 수 있잖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결제해서 봐요, 여러분들. 뭐 헬퍼2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 그것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다른 방은 더 신세계더라. 다른 방은 살색밖에 없던데. 나 처음 들어가 봤어. 다른 방은 들어가 봤자마자 살색이던데. 아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또 막 집중한 건 아니고 잠깐 봤어요. 왜냐면 그것도 공부야. 알죠 여러분들. 방송인은 방송을 많이 챙겨봐야 돼요. 그게 공부야. 또 어떻게 하는지, 방송 어떻게 하는지, 유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봐야지. 공부요 여러분들. 방송인들한테는 공부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좀 그거 한 거죠. 그래 여러분들. 아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근데 무슨 좋은 얘기라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조크 던지니까 제가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얘기 나오면 나도 좀 곤란해. 나도 운영자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도 자꾸 물어보면 좀 곤란해. 적당히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먹방 좀 보다가 1시에 치킨 다 가세요. 퀴즈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1시에 그 다섯 문제 맞히시면 치킨 기프티콘 쏴드립니다. 20분. 진짜 참여하세요. 아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봐, 많이 당첨 안 돼. 왜냐면 다섯 문제가 은근히 문제가 조금 운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어갖고 그냥 여러분들 운 그냥 재미로 참여하신다고 하고 또 기분 좋게 치킨까지 받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알죠?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뭐 받는다 기분 너무 좋아. 근데 기대를 막 잔뜩 했는데 못 받아 기분 너무 열받지 그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참가하시고 상품 받아가세요. 맥기미가 쏘는 건 아니지만 맥기미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현금을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 제가 치킨 받는데 인생 건다고? 이 친구 마음이 아프네. 이거라도 한 장 촉촉해 줄게. 나중에 핫한방 광고 안 보고 들어가라 친구야. 마음이 아프노. 이렇게 시청자들만 생각하는 BJ. 이렇게 친구들을 생각한다고 내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큰 재미는 못 드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저는 파브킥 뷰 좀 주세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미친 새끼야. 그만해 그만 그만. 구라치다 사례 들리네. 뭐든지 일절만 했을 때가 꿀잼. 더 이상은 네이버 그만하세요 여러분. 옷에 묻히면서 묻지 말라고? 미안해 여유증 때문에 직선으로 떨어져도 가슴 쪽에 대인다. 이해 좀 해줘라 여유증 때문에. 대이네. 아 근데 어제 와 봉준이 진짜 살 많이 빠졌더라. 근데 어 나도 저도 서울 갔다가 봉준이 또 며칠 만에 봤는데 봉준이 살 많이 빠졌더라. 진짜 그거는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의지가 강해 애가. 애가 의지가 강해 진짜로. 담배도 바로 끊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의지가 강해. 저도 뭐 의지가 강해질 일만 생긴다면 의지 강해질 수 있죠. 저도 봉준이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제 도현이랑 방송하는 거 또 재밌게 보신 분. 도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이쁘지, 성격 좋지, 방송 잘하지. 미쳤어, 그냥.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진짜 좋더라, 기분. 근데 또 사는 데가 서울이라 제가 뭐 자주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저는 부산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매력 있으신 우리 레이징 모델 한지은 누나, 한지은 누나랑도 팟빵 때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몰토쇼까지 직관하고 방송 끼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좀 잘 못해. 인터뷰 같은 거.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맥기니어 형이랑 전자로 대화하려고 500개 충전했어. 잘했지. 497개도 쏴야 잘한 거지. 아직 아니 그럼 반이라도 쏴 이 새끼야. 는 장난이고요. 아 맛있네. 먹다 보니까 맛있네. 그래도 먹을만해. 여러분들도 밥은 꼭 챙겨 먹으면서 사세요. 오늘 불금이라 존나 맛있어, 맛없어 보여. 이게 먹방이냐? 얼굴 때문에 그래. 얼굴이 좀 빠르면 이게 안 좋아. 나는 맛있게 먹어도 맛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맛없게 먹는 것처럼. 뭐 어떡하겠냐, 근데. 내가 먹방하려고 얼굴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해 좀 해라. 아, 우리 비수토스 형님, 100개! 맛있게 먹는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형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메키미의 은인, 용용이님 팬분, 1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메키미의 은인이에요, 용용이님. 보고 싶다, 용용이님. 맥키미 형 어제 그분하고 케미 좋던데 저 같은 결충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근데 결충들 난 메뉴 다 먹어가는데 반찬은 아직도 풀이네. 근데 나는 결충이 형들 싫어하진 않아. 맥키마 머리 하러 가면 안 되냐? 머리 한 건데요? 아이고 해주다. 아 형님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카피했다고? 근데 방송이란 게 그래. 다 카피하는 거지.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바꾸면 되지, 여러분들. 원래 방송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카피하는 거지. 맥기마 지은이 누나가 너 미용해주고 싶다고 했다고요? 난 좋지. 돈만 내주면. 내 돈으로 하는 거면 안 할래. 돈 아까워. 나갈 일도 별로 없는데 돈 아까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자들은 차를 진짜 좋아하잖아.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좋아하는데 차를 좋은 거 안 산 이유,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안 샀습니다 여러분. 돈 그냥 낭비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아요. 그 김생민님처럼 그렇게 좀 너무 짠돌이처럼만 안 아끼면, 쓸 때만 쓰면 평소엔 아끼는 게 좋아.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죄송. 우리 봉파 공작단 맥키마 도연이랑 잘해보자. 경험 적은 여자를 니 스타일로 만드는 게 편하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근데 도연이는 또
너무 매력 있어서. 네. 아유, 이름은 부를 수 있지 않아요? 안 되나? 안 되면 죄송. 이제 안 부를게요. 잘 몰랐어요. 맥기만 지은이 누나 직접 케어해 줄 수도 있잖아. 나를 도대체 어떻게 케어해 주지? 나를? 나는 그냥 지은이 누나가 옆에서 웃어주고, 응? 다가오시면서 약간 지은이 누나 퍼퓸 냄새 좀 풍겨주시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해피해지지. 근데 진짜 여성분들의 그 퍼퓸 냄새는 진짜 뭔가 좋긴 해. 아 진짜로 뭔가 내가 냄새충인가? 근처에서 좋은 냄새 나면 뭔가 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만 그런가? 막 진하게만, 너무 진하게만 안 하면. 너무 진하면 좀 머리 아픈데. 적당한 건 진짜 좋아. 저 정신 나간 새끼 또 왔네. 저 새끼는 왜 인사를 맨날 일베킴이라고 하는 거야. 저 정신 나간 새끼. 우린 전라남도 못 보라고 이 미친놈아. 왜 자꾸 나보고 일베킴을 하는 거야? 저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남수님이 너랑 합방하고 싶다고 했다고? 지금은 좀 도망 좀 칠게요. 아 장난이고 불러주시면 저도 좋죠. 아 왜냐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좀 장난치긴 한데 장난쳐가지고 좀 기분 상하셨을까봐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 솔직히. 어디 그냥 듣보잡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장난식이긴 한데 디스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 방방바 잘하신다고요? 다행이다 진짜. 왜냐면 저도 뭐지? 남수님 방송 진짜 좋아하거든요. 재밌고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초대해 주시면 전 너무 좋죠. 한지은님 모터쇼 영상 떴더라 프리뷰하고 가자. 그거 보면 안 돼 동영상. 뭐라고요? 5분 연락하냐고? 내가 너무 심하게 디스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카톡 보냈는데 답장 이렇게 왔던데요? 응. 진짜 의붓됐다. 진짜 의붓됐다 이제. 그냥 진짜로 응 이렇게 왔어. 아 너무 미안하더라 근데. 한지은 누님 모토쇼 개쩐다고요 여러분. 아 근데 한지은 누님 진짜 너무 예쁘시더라. 실물이 더 예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같이 합방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한진 누나랑. 체육대회 갈 거임 하시는데 근데 이게 걱정이에요.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데 갔을 때 또 아싸 돼가지고 어디 처박혀 있을까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가서 또 아싸 될 수도 있으니까. 보성님은 또 다른 사람이랑 놀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제가 은근히 별로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스타 BJ들이랑 저는 제일 친한데 스타 BJ들은 그런데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친한 사람들 별로 없어서 봄이랑 윤종이 데리고 가자 거동아리 형님도 있다고요? 거동아리 형님들은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거동아리 형님들이랑 놀기는 좀 맥힘이 형 한지은 어그로 내가 끓여서 잘했지 너가 뭘 끓었는데? 아니 뭐 끓었는데? 뭐 끓었어? 모르겠네 아 은호도 간대요? 그럼 좋네 나도 은근히 아는 사람들 많겠네요 여러분들 가면 아니 밥은 여기까지 뭐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일단 1시에 촉촉한 퀴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에 촉촉한 퀴즈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5문제만 5문제만 맞히시면 치킨 받아가시는 거예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근데 맥킴이 밥도 먹었는데 좀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담배 한 대 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맥킴이 형 얼굴 덕에 항상 힘내고 웃고 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히읗히읗 그래 고맙다 90개 고맙다 친구야 아 맞다 핫이슈라서 19분 걸면 안 된다 19분 걸면 핫이슈 풀려요 여러분 잠깐 화면 좀 대기하면 잠깐만 하고 여러분 담배 좀 필게요 인정? 한 대만 필게요 아 무슨 불을 줘 형태 나 이제 유도 안 할 거야 민심 좋은데 지금 좋아서 사람들이 웃어주지 햇반 키고 피고 있어라 또 한 번 존망하면 유도만 한다고 존나 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제 유도 좀 자제하려고 유도 좀 자제하려고 아 핫똥 떴던데 핫똥이나 하나 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는 기다려주실 수 있죠 여러분 핫똥 올려줄 건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주자 이렇게. 아! 새롭게 애견을 어린 날다
그래?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어, 어, 어. 끝까지 듣자.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얼었어 중간에? 어? 아니 왜 이렇게 얼었어? 너무 괜찮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또 듣고 싶은데? 또 듣고 싶은데? 거의 했고 아 이제 딴 거 해야 돼. 거의? 어? 거의가 누군데? 이제 거의까지? 아니야 이제 그만할 거예요. 아 야무지네. 저 친구 야무지네요 여러분들. 어? 이건 뭐냐? 이런 거 좋지. 텐션 올리지, 이런 거. 텐션 올라가지, 이런 거. 채원이님 트러블메이커. 오우. 아 이거 너무 예쁘신데?
세계 누나랑 인터뷰해야 돼. 좀만 기다리자. 아, 이것만 먹어자. 아, 오케이, 활력순자 점점 올라갔다. 가자리. 어, 뭐야? 끝나지 않았었다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아이고, 우리 장군 누나, 어서오세요. 맥키미방 부회장, 부회장에서 우리 회장님의 또, 우리 연유리 형님의 영혼의 파트너 장군 누나, 어서오세요. 뚱땅! 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이제 촉촉한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촉촉한 퀴즈 다섯 문제, 이거 맞추시면요. 여러분들한테, 20분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아프리카 볼 때 치킨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어. 뭔 말인지 알죠?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